수원에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 영민이 안녕. 민재도 안녕. 오늘은 아주 재밌는 콘텐츠를 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콘텐츠냐면 저희 공격수 중에 용환이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요즘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오늘 공을 몰아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공을 몰아줬는데 근데도 못한다. 자신감이 그러니까 근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공을 몰아줬는데 그런데도 이제 못한다? 그럼 이제 그게 진짜 실력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용환이에게 일부러 공을 많이 줘서 어떻게 하나 한번 봐보겠습니다. 민마 그래도 의도한 대로 하려고 했는데 어렵네요. 축구는 역시 어려운 거예요. 이머TV 구독하면 잘할 수 있어요.
잘 맞았어? 어, 저 약간 미드가 재밌나요? 공격이 재밌나요? 그래도 뿌리는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미드 패더로 또 골을 넣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여자친구 만나요. 아, 미드 패더 할 거예요? 3월짜리 쉽지 않네. 민머랑 윤재를 지향으로 놓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저기 한 명 죽었어. 부끄러워. 축구진.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민머. 오늘 총 몇 골을 넣으셨죠? 오늘 한 4골 넣은 것 같은데요? 오늘 근데 미드필더 보신 거 아닌가요? 아, 미드와 톱을 겸한 폴스 나인. 오늘 4골 넣으신 건가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침체기였는데 네. 오늘 이렇게 4골 넣으시고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이거는 저 혼자 잘한 게 아니라 팀이 뒤에서 받쳐주고 제가 네, 늘 생각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강한 공격은 강한 수비가 만든다. 네,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고해준 우리 수비진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수비인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네, 앞으로도 공헌 잘 똑바로 하세요. 네? 꼭 박아줬죠. 민마. 오늘 제가 김용화 씨 네. 자신감을 찾으라고 좀 몰아주기 좀 많이 시도했는데 네네. 조금 느끼셨나요? 사실 평상시랑 다른 거는 잘 못 느꼈어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다음부터 좀 더 몰아주세요. 다음부터 좀 더 신경 써서 몰아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대선 누구 뽑은 거예요? 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